안녕하세요, 여러분. 궁이TV 궁이신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개묘년 원숭이띠 여러분들 총 운세를 좀 봐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원숭이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삼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묵는 삼재가 되는 거죠. 묵는 삼재인데 작년 같은 경우 진짜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내가 하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관계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하고 좀 힘드셨던 뭐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건데, 이번 연도 이제 2023년도에 운을 보자고 하면 이제 눌삼재가 되는데, 근데 이제 원숭이띠 기운은 지금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재라 하더라도 너무 뭐 힘들다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또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일을 또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사업하시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자체가 이제는 눌삼재에는 약간 새로운 기운도 많이 들어오지만 사람이 좀 따르는 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라든가 또 이제 고객, 단골 이런 분들, 나를 찾아주고 했던 분들하고의 어떤 그 관계가 조금 안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인연이 되고 또 새로운 또 인연이 뭐 되고 이렇게 인연이 계속 생겨요. 인연이 생기고 또 내가 나라는 사람을 걸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라는 자체가 원숭이가 2023년에는 좀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고 또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는 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처신 또 이렇게 대인관계 이런 것만 좀 돈독히 잘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날 거는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 여러분들, 사람이 재산이라 그래요. 그러시고 지금 뭐 터전을 옮겨서 뭐 새로 해보겠다 이런 분들, 이동 괜찮으시네요. 이동도 괜찮고. 또 이제 어떤 뭐 장사 이런 뭐 업종 변경 이런 것도 괜찮으시다고 보이시고, 또 지금 뭐그 매매가 안 돼서 힘들다 이런 분들, 뭐 가게 매매 있잖아요. 그런 문의가 많이 와요. 근데 가게 매매 운도 괜찮네요. 매매 운도 괜찮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근심 걱정 안 하셔도 또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좋은 일이 있으실 거라 보이시고, 또 지금 보면 영업이나 계약으로 이렇게 뭐 성사를 해서 내가 득을 보시는 분들 같으면 영업 계약 또 계약 성사 좋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것들이 좀 분발을 하는 시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힘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2023년에는 또 어떤 내가 노력했던 그동안의 결과물이 좋은 또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금전도 보면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하루하루 뭐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들게 이렇게 돈 가지고 막 애태우고 속태우고 이랬던 분들, 금전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만큼의 대가는 내가 분명히 내가 뭐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해가 되시니까 여러분들 너무 금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취업 이직, 뭐 구직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 좋은 소식 있으시네요. 어렵지 않대요. 크게 이렇게 막이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회사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힘들었던 분 같으면 그런 운들이 한 5, 6월 달부터 해가지고는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내가 좀 준비할 게 있다 싶으면 이렇게 자격증이 됐던 뭐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셔서 하시면은 좀 빠르면은 3월, 4월인데 그래도 5, 6월 달 가서는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도 좀 좋은 기회가 또 오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연애 운으로 좀 내가, 정말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주변에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나한테도 그 인연이 좀 닿는 격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개 아닌 소개,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지인의 어떤 뭐 소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연애로 이렇게 이어지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운도 좋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부부 간에 좀 힘든 일이라든지 어떤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갈등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2023년은 그냥 너도 참고 나도 참자. 서로 힘든 시기니까, 신경이 날카롭고, 왜냐면 2023년이 조금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대요. 더더욱이, 뭐 2022년에도 그랬다면 2023년에는 정말 이건 진짜 이건 안 되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대. 근데 이제 원숭이띠 부분, 는좀 그래, 이별이 있기는 해. 이별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쉽게 막확 이렇게 결정날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봐라 그래요. 2023년을 생각을 조금 더 하시래요. 근데 이제 이게 부부 간의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자세한 거는 상담을 통해서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또 지금 자손으로 어려워서 내가 진짜 뭐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 못해주고, 내가 자손 때문에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자손이 스스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최고지. 하지만 자손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작정 이 자손이 지금처럼 뭐막 이렇게 안 좋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손이 뭐 내가 이제 막 도약을 하고 내가 나가서 뭐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좀 그런 기운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손으로 약간 이제 뭐 종교가 있어서 빚이 뭐 빌고 이런 분들도 많잖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여서 빌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매매라든지 집이나 이런 뭐 그런 쪽으로 내가 금매 뭐 이런 걸로 지금 급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금매라고 그래서 이게 뭐 옛날처럼 이렇게 확 그렇게 되진 않아요, 매매가. 하지만 금매로도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금매로 지금 애타시는 분들 또 좋은 소식 기다리시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한 3, 4월? 3, 4월 그때부터 괜찮으시거든, 매매 운이. 그러니까 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관제나 소송으로 엮여 있는 분들 같으면 초반에 좀 잘하셔야 될것 같아. 뭐, 일 처리가 그렇잖아요. 뭐, 처음에 준비를 잘 못해서 나중에 결과가 이상하게 났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반에 준비만 잘 하시면은, 내가 소송을 한 경우, 준비를 초반에 잘 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고, 또 내가 역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 고소를 당하시거나 지금 근데 억울해. 이런 분들도, 그래요. 내가 볼 때는 6, 7월, 7, 8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나한테는 유리한 기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실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지금 건강이 좀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삼재라서. 또 삼재이기 때문에 건강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래서 원숭이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삼재의 애구는 많이 있지만 우선은 건강부터 좀 많이 챙기십시오. 건강으로.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좀 힘들대요. 그러니까 조금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진단도 받고 좀 이렇게 관리, 내 건강 관리만 잘하셔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띠 여러분들 2023년 총운을 좀 봐드렸는데, 여러분들 또 지금 힘드시 고민이 많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뭐 전화 또 방문으로 예약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